이제 총선 90일 전인데 신당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오늘 이제 또 이낙연 전 대표도 오후 2시에 탈당 선언한다고 하고, 자,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진작에 빠져나왔고, 어제 민주당에서 원칙과 상식 중에 세분 탈당을 했고,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가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또 마침 박원석 의원 나오셨으니까, 네. 박원석 의원께서 준비하고 있는 신당은 이름이 뭐예요? 아직 이름을 정확하게 결정을 못했는데 몇개 안이 있습니다. 예. 아니, 하나는 가칭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칭은 지금 이제 원칙과 상식 이그 의원들 예. 모임이 가칭인데 그걸 그냥 쓰기에는 이제 여러 정치적 부담이 있어서 아, 지금 원칙과 상식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좀 어. 바꾸자. 아니, 원래 당신과 함께 아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당신과 함께는 정치 포럼이고 거기하고 원칙과 상식이 일단 창준이 이 구성에 들어갔어요. 내일 이제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할 거고 이낙연 총리 쪽하고 어떤 모양새로 결합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조율 중에 있는데 뭐 조율이 된 것도 있고 아직 좀덜된게 있어서 내일 그것까지 뭐 명쾌하게 발표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명칭을 그래서 뭐 여러 안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원칙과 상식이라는 안이 지금 가칭이고 이게 이제 빅텐트를 지향하는 플랫폼 정당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빅텐트를 하기에 좋은 명칭을 고르자. 그러면 뭐 이준석이 표방하고 있는 개혁, 또 모두가 표방하고 있는 뭐 미래, 또 빅텐트를 상징하는 연합, 뭐 이런 것도 한번 조언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런저런 논의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제 오늘 우리가 1부 끝나고 2부에서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쪽의 개혁신당 네.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은하 전 의원 인터뷰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박원석 의원은 정의당을 탈당했습니까? 오늘 합니다. 그러니까 탈당 아, 개는 오늘 제출하고요. 예. 탈당 선언은, 정치적 선언은 저와 함께 이제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는 동지들하고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혼자 합니까? 아니면 또 같이 하는 분이 네, 있습니까? 있습니다. 정의당에? 예. 10시에? 전현직 당공직자들 10시. 10시. 예. 이름을 좀 얘기할 수 있나요? 10시니까 뭐. 전직, 아니 오늘이 아니고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다음 주 월요일. 월요일. 예. 아직 밝힐 임박해서 때가 말씀드릴게요. 아니니까 그러면 좀 기다려 보기로 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오늘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그 전에 정당의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있고 민주당이 있고 이제 국민의힘보다 좀더 오른쪽이 뭐 열린공화당 뭐 이렇게 있고 민주당보다 좀더 왼쪽이 이제 정의당 진보당 이렇게 있지 않았어요? 네네. 그런데 그 정의당하고 국민의힘 이 간격이 있는데 지금 다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연결고리를 뭐로 봐야 돼요? 일단 네거티브한 측면에서 보자면 양당 정치의 퇴행이죠. 양당 정치가 양극단까지 갔기 때문에 이게 뭐 보수 진영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도 진보 진영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도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가 침몰하면 한국 사회의 지금 여러 가지 병목 지점이나 병리 현상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 결국 양당의 양극단이 보이는 이 진영과 대결 정치를 넘어서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첫 번째. 그건 약간 이제 네거티브한 측면이고 조금 이제 포지티브하게 보면 기존의 진보 보수라는 그런 구분법이나 그런 진영 구도가 여전히 유효한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이 정말 보수인가요? 저는 국민의힘은 애국심도 공동체에 대한 애정도 또 윤리도 없는 그런 보수라고 보기 어려운 집단이라고 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등장 이후에 보이는 모습은 일종의 무슨 검찰당, 검사당 비슷하게 돼 있고 정치를 거의 무슨 수사와 이 사법적인 단죄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정당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이 진보인가요? 저는 어떤 면에서 민주당이 진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뭐 반의를 외치고 예를 들어서 토착왜구를 외치고 그게 과연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진보의 모습인가, 미래지향적인 모습인가 때문에 그런 구도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그 정치 문제를 과거 대 미래 혹은 현재 대 미래 이런 구도에서 새롭게 재구성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저는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진영을 달리하던 세력들이라도 양당의 양극단을 넘어서 대한민국 정치를 미래로 안내하자라는 공감대 하에
충분히 이제 열린 대화 토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정치를 어떤 우격다짐이나 이런 진영을 동원한 힘의 논리가 아니고 합리적인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상대를 설득하는 일이 정치잖아요. 그리고 상대를 죽이기 위한 전쟁이 아니고 이기기 위한 경쟁 정도가 정치란 말이에요. 그런 합리성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아, 왜 못 모이냐라는 문제의식에 기초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진영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패널들한테 한번 좀 들어봅시다. 지금 박원석 의원이 면전에 있지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한번 해주세요. 우리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올라온 댓글들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도 같고, 그리고 지금 그게 과연 정답인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박원석 의원 목도리 빼사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용용호 대한민국에서 존다 뺏는 건 없습니다. 너무해요. 네. 그 흔히들 말하는 아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늦었죠. 늦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뭐 과거 대 미래 또는 진정한 보수 대 진정한 진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정강이나 정책에 뭔가 이런 것들을 담겠다. 근데 그런 뜻을 가졌으면 선거 직전에 이렇게 회동이 아니라 평소에 저는 출범이 됐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에 가장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서구 정당의 기준 얘기는 하지만 녹색당이나 청년당 이런 것들이 우리는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제가 너무 나이브한지 몰라도 비례대표와 지역표를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할 때 저는 항상 녹색당에 한 표를 기꺼이 던졌거든요. 네. 좀 엉뚱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녹색당이 0.3% 뭐 못 미치는 지지율로 항상 해산이 되고 말아요. 이제 그런 식의 무모한 시도 이걸 제가 원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평소에 정말로 뭐 자본주의 이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우리가 논쟁을 하자는 거 아니고 나머지 정말로 보수와 진보를 가를 수 있는 기준으로 정강 정책에 반영이 되는 그런 정당이라면 왜 진작 좀 하시지. 예. 이게 이제 제 얘기의 결론인데 흔히들 선거를 앞두고 만들어진 정당은 한 세 가지 정도 얘기하잖아요. 갖춰야 된다. 대선 후보급의 리더. 그리고 절대적인 지지층이나 지지지역. 그리고 정강정책.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박 의원님 쪽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신당, 또 나머지 신당은 세 번째를 표방하지만 세 번째도 사실은 아직 잘 못 읽겠고 앞에 1, 2는 더더욱 없기 때문에 선거만을 겨냥해서 만들어졌다가 자칫 잘못하면 또 실패하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서 선거용. 네. 박원석 의원 얘기는 좀 이따 들어보기로 네네. 합시다. 장성철 소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게 좀 보이거든요. 맨 처음에는 윤석열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이런 움직임이 먼저 있었고 저 정부를 그냥 놔뒀다가는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이 밑에서 함께 해주면서 신당 세력의 동력이 됐는데 네. 이제 민주당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만 가지고도 과연 가능할까? 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결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석열 정당이 돼가지고 보수 정당이 살아가는 것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컸다고 한다면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너무 강하게 쥐고 있으니까 저기 밑에 있다가는 공천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면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 이런 게 일반적인 인식일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일반론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천받기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잘한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앞장서가지고 막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 뭘 잘못했냐 하면서 이재명 명기어천가 부르면은요 공천은 받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은 저렇게 좀 인지도가 있고 좀 의정활동도 잘하고 선수도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가지고 이재명 대표 체제를 옹호한다면은
오히려 더 효용성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를 제대로 했으면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은 만큼 야당이 대안 세력으로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을 것 같은데 신년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게 객관화된 데이터인 여론조사로 나타나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답함을 민주당에 계신 원칙과 상식의 의원 그리고 우리 박원석 의원님 같은 분들이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 좀 현실을 타파해보자. 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정치를 해보자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말 나와가지고 새로운 당을 만들어 그 험한 가시밭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분들의 그 원칙과 명분과 비전을 에이 공천 못 받으니까 나온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그분들의 높은 이상과 목표를 좀 너무나 폄하하는 것이 아니냐 좀 응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호남과 영남이라는 강력한 지역주의 정당들이 정말 국민을 반으로 가르고 또 정치를 극단적인 정치로 몰고 가잖아요. 잘못됐잖아요. 그 양 정당에서 자체 정화 기능으로 그걸 타파를 못하잖아요. 새로운 세력이 대화 타협, 상식적인 정치 해보겠다는데 공천 못 받으니까 당선될 가능성 없으니까 에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은 너무나 과한 비판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차지원 교수님께서는 지금 불고 있는 신당 태동의 움직임의 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재명 대표의 피습이 상당히 하나의 정치적 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 지금 이 제3지대에서의 이런 움직임을 저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봤어요. 그리고 비관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정치 테러를 당하기 전까지는 예를 들면 지금 명분이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반 윤석열, 반 이재명 세력이 합친다? 이게 뭐 무슨 짜장면이야? 사람들 이 명분이 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럴 땐 짜장면보다 짬뽕이라고. 아, 짬뽕.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거 직전에 항상 이렇게 이합집산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공학에게만 이렇게 연연해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또 하나는 제도의 장벽을 뛰어넘기도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라는 것 자체는 사표방지심리가 엄청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뚫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비례대표제도 지금 연동형을 지금 병리병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설사 병리병으로 안 간다 하더라도 오늘 일부의 보도 보면 준연동형은 그 유지를 하더라도 병리 부분을 오히려 또 포션을 늘린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종의 제3세력이 상당히 비례에서도 차지할 수 있는 몫이 적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이 대한민국 이 정당 정치에 있어서 가장 하나의 그 틀은 지역이라는 기반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이 지금 태동되고 있는 이 신당들은 지역 기반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봤는데 그러나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 테러 이후에 아 적지 않은 중도 무당층들 입장에서는 야 이런 식으로 양극단의 정치가 상대를 악마화시키고 혐오를 일으키고 분노를 불러서 이런 극단적인 양상이 나타났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양극단의 이 정치를 좀 더 이렇게 거중 조정할 수 있는 제3의 세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해석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어느 정도의 이 지금 그 정치적인 동의는 충분히 확보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특히 지금 이준석 그 지금 신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시사점이 있는 것 자체가 4만 명을 온라인상으로서 다 모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자발성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참여 동기가 엄청나게 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동성이 엄청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상대적으로 이 연령이 젊기 때문에 활동성도 아주 크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 이낙연 전 대표가 혼자서 깃발드는 신당을 하려고 하다가 어제 지금 가만 보니까 조홍천을 비롯한 원칙과 상식한데 자기가 조력을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자기가 한 걸음 빠지는 모습 이런 부분들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단 문제는 뭐냐 앞으로 이렇게 살아온 정치적 이력 그 뭐 연령 그리고 뭐 지역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하나로 뭉칠 수 있을까? 그 주도권 분명히 누군가 잡아야 되는데 이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의 헤게모니 싸움
이런 부분도 그리고 살아온 생각 이력이 다른 만큼 예. 생각이 다르다는 소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 이후에 분명히 분위기는 바뀌었다. 오히려 그럴 수도 예. 있겠다. 예. 자. 네 분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답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산이 대의님이요. 양극단을 비판하는 그 사람들 속내에 나라 걱정보다 배지 욕심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주셨고요. 콩이맘님, 양극화된 정치가 역겨워서 정치를 바로 세우려고 창당을 한다고 하지만 그럴싸한 포장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양극화된 정치 현실을 어떻게 바꿔나가실지 부디 초심 잃지 마시길 이런 글을 주셨는데요. 사실 박원석 의원님 네. 이런 유권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뭐 제가 배지가 아니어서 무슨 배지 욕심 이런 거라기보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탈당하신 그 이제 세 분 의원들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국엔 자기 공천이 안 돼서 이제 저런 식으로 뛰쳐나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은데요. 근데 만약 공천을 받고자 했다면 실제 그 내에서 좀 타협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적당하게 관계를 가졌다면 공천받기 쉬웠을 겁니다. 전부 이제 재선 3선 의원들이고 또 민주당은 늘 비주류가 공천을 잘 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당 지도부가 늘 비주류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보다는 문제의식이 좀 더 좀 깊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해진 겁니다. 그 개개인들은. 왜냐하면 자기 지역구에서 여전히 이제 민주당의 충성도 높은 지지자들도 많은데 그걸 던지고 광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다음번 국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어떤 믿음이나 신념을 가지고 나온 거고 우리 정치가 이렇게 서로 극단적인 증오와 대결로 망가져가는 이 상태, 또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가 아예 실종된 사태, 이런 건 정치가 아니다. 근데 이런 어떤 위기의식을 저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신당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예. 조금 이제 다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해요. 어떤 다른 모습이냐. 양당 내에 어떤 기득권을 비판하면서 나왔는데 그들 사이에도 기득권을 두고서 줄다리기 하는 모습 같은 걸 보이는 순간 아마 국민들은 냉정하게 등을 돌릴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른바 빅텐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득권을 버리고 뭔가 이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정치의 모습, 뭔가 합리적인 토론과 설득의 기초에서 내부의 이견을 조정하고 그걸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이제 이런 정치를 한다면 조금 이제 그 지금 약간 박한 그런 평가나 혹은 낮은 기대치 이런 걸 좀 바꿔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신당에 와서 공천을 신청하고 총선에 도전해보겠다고 할지 아직은 뭐 윤곽이 뚜렷하지 않은데 근데 앞서도 이제 세 분 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론 추이를 보면 그 양당 정치에 실망한 이른바 이제 무당층 중간층들이 상당하고 그분들이 조심스럽게 신당에 대한 어떤 기대를 보내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키우는 거는 이걸 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세상은 작용과 반작용이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정치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참 많아졌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야 관계가 정치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되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3세력 탄생의 필요성 공감하는 국민들이 적지 아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그런 게 나타나는데 YTN이 이번에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국민의힘 24, 더불어민주당 25,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 양상입니다. 이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가 6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24, 민주당이 25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표가 다 민주당으로 지금 가지 않고 있다.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당 얘기가 나오는데 신당에 대한 기대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이준석 신당이 11%,
이낙연 신당도 7% 정도 나왔는데 이 두 개를 합쳐도 없다를 또 못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세력 추진하고 있는 신당이 꿈틀거려도 아직도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가 23%나 됩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없다가 사실 오차범위 안에서 다 있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일고 있는 신당 움직임도 유권자들한테 딱 와닿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장성철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그렇죠. 이제 관심을 갖게 지켜보게 될 겁니다. 그 신당을 하겠다는 분들이 원칙과 비전에 맞지 않는 기득권 싸움에 연연하고 특히 지분 싸움, 비례대표 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1번 누가 하네, 뭐 2번 누가 하네, 뭐 70%는 우리가 지지율이 높으니까 우리가 가져가네, 우리가 당원이 많으니까 거의 90% 이상 우리가 비례대표 추천해야 되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 똑같구나, 똑같아. 그럼 신당에 대한 지지가 확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당이 거기 있는 구성원들이 욕심을 좀 버리고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제대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금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아직 지켜보겠다라는 나 지지정당 없어 라고 하는 분들이 새로운 신당에게 기대를 갖고 투표를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모여요? 모여야 내년 올해에 총선에서 의미 있는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냥 네다섯 석 확보하면은요, 이제 신당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기존 정당들이 뭐야 하면서 우습게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최소한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발 욕심 버리시고 그냥 국민만 바라보고 그런 정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경훈 소장 보시기에 신당 움직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에 마음을 주지 않고 있는 23%는 어떤 심리라고 보십니까? 그냥 이미지만 있을 뿐이지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선택 대안으로서 와닿지는 않는다. 아직 안 보여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제3의 존재가 하나 명확하게 있으면 모르는데 제4, 제5 지금 뭐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건 선택 대안으로서의 위력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빅텐트라는 이름 하에 다 모인다? 그러면 NT 윤석열과 NT 이재명이면 그게 하나의 자기들의 중심 지표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다 보면 지금 장성철 소장 말씀처럼 지분 가지고 싸우고 그러기엔 너무 짧죠. 이 시간이. 그러니까 제3세력으로서의 선택 대안이 되려면 하나로 뭉치는 거 정도인데 그 하나로 뭉쳐도 제가 보기엔 선거 직전에 이제 떠가지고는 결국 아까 장성철 소장 말씀 중에 저도 동의하는데요. 비례대표형 정당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현재의 소선거구제에서 지역구는 아무리 새로운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두 가지 말씀에 저는 귀가 번뜩 뜨이는데 상대를 인정하는 포용, 그 다음에 합리성, 그 대화 타협 이거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의 민주당과 현재의 국민의힘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실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정치를 계속 해온 분들이 예, 지역구의 후보로 나서느냐 그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지역구에서는 어부지리 효과만 던져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다만 비례대표에서 뭐 전국적인 득표로 어느 정도 얻는 거 그러면 신당은 또 과거에 되풀이됐던 선거용 신당의 반복밖에 안 되지 않을까 안타까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23%는 제가 그 23%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정부는 안 된다. 이번 총선에서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걸 해낼 수 있는 당이라고 보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도 유권자들한테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 신당은 절마들 지금은 윤석열 반대한다고 나와 있는데 나중에 결국 좀 합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윤석열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댓글 올려주시는 분 중에 기다리 진실이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은 맞습니다. 그러나 왜 공천 못 받는 사람들끼리 지지도가 떨어져 가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걸까요? 실패한 정치인들끼리 모여서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셨나요?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건가요? 제3당은 김선미님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봐야 합니다. 왜 뽑았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뽑은 거 아니니까 일하고 일을 하지 않고 쪽으로 가면 내가 다시 당선될 수 있을까? 거기만 눈이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되니까 다시 창당해서 다른 걸로도 해보자 이거 아닙니까?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차지영 교수님. 네. 신당이라든지 뭐 다른 지금 세력이 민주당과 힘을 합쳐서 어찌 됐든 윤석열 심판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찍겠지만 지금 과연 그건가 하는 것이 고민의 지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지금 이준석 신당도 사실 만들어지면서 이 보수 세력의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국민의힘과 다시 결합할 수 있다는 그러한 뉘앙스로 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원칙과 상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치적인 그 공경을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회피책으로서 신당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의구심을 그러면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너무 교과서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말 그대로 이 국민만 바라보는 그런 정당, 소위 말하는 민생정당이죠. 그러니까 민생정당은 그러면 뭘로 보여줄 것이냐. 뭐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최근에 이준석 신당이 이야기했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뭐 지역의 초중,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기숙학교로 만들자. 뭐 그런 아이디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다. 그런 이런 식의, 예를 들면 상당히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얼마만큼 이렇게 좀 손에 잡힐 수 있는 정책들로 만들어 줄 것이냐의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민생도 민생이지만 결국은 그러면 제3지대가 지금 그 이야기하는 앞으로의 미래 비전, 그 미래 비전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이야기하는 시대 정신하고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의 검찰공화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식으로 그럼 우리는 대안을 만들어내겠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궁극적으로는 예를 들면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선거제도의 개편이라든지 이런 정치개혁적으로 갈 수 있는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앞장서고 있는 분들이 다 그 국회를 경험했던 분들이잖아요.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이거나 한데 문제는 새로운 새피를 제대로 수요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새로운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냐 부분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답답해하는지 느낄 수 있는데요. 유파파님, 총선이 윤석열 심판으로 가야 하는데 또 이상 정의 추구 어쩌고 하다가 분열돼서 총선 패배하면 나라는 더 암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총선 패배라고 하는 게 심판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신 것 같고 운이 아빠님 민주당 플러스 정의당 플러스 국민의힘이 빅텐트 양극단 정당을 비판하면서 한 텐트에 모은다 이게 신당인가요? 탈당연합 아닌가요? 윤석열 정권이 어쩌면 이런 구도를 노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를 개판치고 나라 운영을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국민들 부정평가가 60% 긍정이 30% 그냥 모여 있는데 그래도 선거 치르면 뭐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생각. 그러면 이제 국민들 마음속에 야 저 신당과 민주당이 합쳐가지고 박살을 내주면 심판이 될 텐데 저게 그렇게 될까? 그러면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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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으로 가버리면 그게 심판이 될까? 근데 이쪽에 3이 나중에 저쪽으로 합쳐져 버리면 오히려 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장성철 소장님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당이 풀어야 될 숙제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우구심과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 확실히 아닙니다. 저희를 지지하면요. 저희에게 표를 주시면 저희는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국민에게 보다 더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숙제를 박원석 의원님 잘 풀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원석 의원님이 신당에 참여하시고 새로운 정당 만들려고 하니까 거창하게 이제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 좀 낮은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면 박원석 의원님이 그동안 방송 나오셔가지고 많은 주옥 같은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거 뒤바꾸지 마세요. 그냥 그 약속, 그 소신, 그 원칙 그대로만 해도 신당은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이중잣대로 자신들에게 너무 관대한 모습 보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보다 더 엄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편이니까, 우리니까, 어떠한 사정이 있으니까, 새로 시작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봐주세요.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박원석 의원님과 뭐 원칙과 상식 의원님들 나와가지고 했던 민주당을 향한 비판, 국민의힘 향한 비판 그 잣대로 본인들 정당 제대로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당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하겠는데요.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 제가 제대로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당도 좋고 정의당도 좋고 개혁신당도 좋고 또 뭐 이낙연 신당도 좋고 똘똘 뭉쳐서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 망한다. 윤석열 정부 제대로 심판해 줘야 된다. 여기에 힘을 모아주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하는 것이 지금 상식적인 국민들의 생각이 아닐까. 상당할 때 그거에 대한 답을 내주세요. 제가 그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신당 막 이렇게 하는 움직임들이 국민들의 그런 목소리를 제대로 좀 듣고 눈높이를 맞춰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면 그 지금 하신 말씀들 다 귀담아 듣고 또 신당이 앞으로 뭔가 방향을 잡고 총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새겨드려야 될 말씀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댓글로 여러 가지 이제 뭐 주신 의견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일단 그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가까운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번 총선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는 신당도 그 포지션에 서서 냉정한 평가와 심판의 잣대를 드리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은 당이 두 개 있을 때만 가능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심판이 더 말하자면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심판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일단 양당 정치에 만족하지 못하는 많은 유권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전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여론에 뭔가 이게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신당을 만들고자 하는 거고 아까 이제 장성철 소장이 하셨던 지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부분 정치에 있어서 국민들이 눈여겨보는 게 태도예요. 태도. 쟤들이 합리적인가? 우격다짐, 뭐 그런 어떤 억지 이런 게 있는가? 혹은 내로남불, 이중잣대. 그거는 정말 저는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하고 아니 저부터가 이제 체질적으로 그런 걸 잘 이렇게 참거나 이러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행여라도 뭐 신당 진영 내부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뭐 예. 저라도 나서 싸워야죠. 좀 더 쉽게 정리를 해드릴까요? 사실 간단합니다. 이번 총선이 윤석열 심판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낙연 신당 뭐 또 이번에 원칙과 상식 나오면서 이재명 심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갈리죠. 이재명 심판할 때이냐 지금이. 그러면 총선을 향한 유권자들의 선택이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 다 모아져도 지금 될까 말까 하잖아요. 이 30%는 영원히 꺾이지 않는 그런 공고한 세력이고 지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돌아다니면 그렇게 막 으쌰으쌰하고 뭐 199 티셔츠 입었다고 날리고 언론 환경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그쪽으로 치우쳐 있고 기울어져 있고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세력이 똘똘 뭉쳐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그쪽에서 이재명도 심판해야 된다. 여기도 민주화가 안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하신 분들입니까? 지금 저럴 때냐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마 유권자들의 선택이 무서울 수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자, 제가 항상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신당 부분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합니다.